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 부위원 여러분,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담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찾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됩니다만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열흘 전 어디서 보셨나요? 내가 대통령을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기회가 있고 또 그런 기회에 우리 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만나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까? 대통령을 언제 만났는가, 몇 번 만났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마지막 참석한 것이 한 달 전이죠? 예, 좀 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묻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말에는 대통령이 잘 안 보이니까 염려가 돼서 묻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자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경질 사실은 어떻게 통보받았습니까? 제가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여러 소통 기회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견을 나눴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이렇게 내정한 걸 발표한 그날입니까? 그 전날입니까? 네,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전입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바 있다고 했지만 국회에 나온 청와대 비서관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거 알고 계십니까? 비서관들은 저와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들을 다 모릅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기록된 걸 가지고 비서관이 답변했어요. 본인이 행동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일 오후에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좀 소회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미복을 해서라도 그 현장에 좀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신 건 알 것이고 TV나 사진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손피켓에 박근혜 하야하라, 이게 나라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국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야할 의향이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국정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전격 하야할 의향을 비친다면 총리께서는 말리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수용할 것입니까? 정도로서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울부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런 말씀들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우리 민생이 어렵지 않도록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강요재청권을 국무총리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에 명시한 강요재청권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켜왔다. 특히 우리 황교안 총리 시절에 지켜왔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1월 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그 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지난 2012년에 후보 시절에 공약했고 그간 실행해 왔던 것을 반복한 것입니까? 의미가 막 그때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권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그 국회에 와서 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 권한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해설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인데 그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렇게 저 주게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헌법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물론 그 모든 국정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에 있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도 해석과 운영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포괄적으로 폭넓게 그렇게 새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에게는 보장하지 않았지만 새 총리에게 국회에서 선출하는 또는 추천한 새 총리에게 보장하겠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총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워낙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고 또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하겠다.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뜻으로 뭐 그렇게 공급을 이상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뭐라고 겁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이 새롭게 더 부여하겠다는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 제가 묻습니다. 통상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대통령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그 총리에게 위임하고 사실상 할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임명에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추천하면서도 총리가 재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임명하는 관례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으로 한 얘기한 대로 하면은 2012년 공약이나 이번에 11월 달에 국회 찾아와서 한 약속이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헌법상의 강요재청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은 바로 4년 전 공약이었고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그럼 그동안 공약을 안 지켰다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총리께서는 공약을 또 지켜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임 총리에게 주어서 국정의 통할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되 국무위원 재청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보다는 더 좀 큰 폭의 권한을 드리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실질적 권한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만일 그렇게 끝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솔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이걸 좀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장관 임명권을 갖다가 새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납득하지 못할 것이 뭔가면은 바로 한미 군사정보협정 164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야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해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장관들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실제 뜻이라면은 대통령은 지금 한 얼굴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새 내각에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새 내각이 어떻게 들었어도 내가 해왔던 대로 해나가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의 중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식 국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헌정상의 국정 중단이 아니라 박정희식 국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뜻이죠. 물론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도 마이동풍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대통령의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지금 상황이 국회에서든지 또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든지 또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국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각 시절에 2015년도 개각 시절에 총리께서는 국무위원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과 실제 재청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시절에? 개각 시절에? 네. 2015년 12월 21일 청와대에서 개각을 하니까 총리께서 총리로서의 재청권 행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무위원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과 실제 재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게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재청하는 것과? 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재청권이 그것도 형식적인 재청권 행사로 끝나는 게 현실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 그렇죠. 직접 그러면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재청한 일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재청이 그러니까 재청하기 전에 과정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재청했냐는 거예요. 사람을 발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사람을 찾고 또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위원들 추천하고 또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박성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총리가 했다고 답했죠.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총리가 했다고 답을 했잖아요. 저는 저대로 재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재청했다고요? 재청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재청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리 그럼 총리 후보자에게 김병준 내정자가 추천한 것을 내가 받아서 재청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을 들은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인데 그 신임 총리 후보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재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총리 답변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박근혜 대통령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적절치 않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저대로 재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신임 후보의 총리 후보에게 의견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보도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차현택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 수석 인사를 개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재청입니다. 예. 최순실과 재청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실질적 재청권을 행사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순실 씨밖에 없어요. 총리도 행사 못한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람을 찾고 또 그 가운데서 절차를 밟아서 장관들을 임명하는 대한민국에 겁니다. 대한민국에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 국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 지단이에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하셨죠? 제가 여러 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취지를 아시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총리 책임이 큽니까? 대통령 책임이 더 큽니까? 저는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대통령 책임이 더 큰 게 아니고 그러면 황교안 게이트입니까? 저는 좀 더 박근혜 게이트인데 왜 황교안 게이트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눈명을 뒤집었습니까? 위증하고 우리 있습니까? 국정을 잘 보자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아주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바로 총리처럼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들은 드리면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직언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총리여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직언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총리였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게 오늘 이 사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그러나 그 책임도 관해서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책임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형량을 높이십니까?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께서 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선 후퇴를 해야 됩니다. 질서 있는 퇴진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해야 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과도 중립 내각을 출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검이 가동되어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 4월 제대로 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고 과도 중립 내각은 이 4월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임무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더 오래 남아있을수록 대통령은 더 힘들게 내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가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100만여 명의 공직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잘못으로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손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과